해외 활동 너무 많아 못 고르겠어. 그렇다면 바로 여기 직통 서포터즈에 지원하세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누구나, SNS 운영에 소질 있는 남녀노소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부동산 콘텐츠 기획과 제작 등 다양한 활동으로 경험도 쌓고 서포터즈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혜택도 잡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직통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부동산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9월 주택 매매 가격이 전국 1.52%, 수도권 1.89%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6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18.5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4년여 만에 7년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르면 이달부터 과천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가 잇따라 나올 전망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총 7개 단지 200가구 가량으로 시장에서는 최대 15억 원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과천발 로또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의 증여 건수는 4만 1,04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실사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오는 10월 중순이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우발채무나 추가 부실 등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주식 매매 계약도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18.5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4년여 만에 7년 이상 늘어난 수준인데요. 생활비로 나가는 돈과 대출 제한 등을 고려하면 서울 내 집 마련은 드러난 수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김흥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이 18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대의 주택을 사려면 월급을 모두 모아도 18년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은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이 약 14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와 비교하면 이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에는 약 11년이 걸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주택을 사는데 걸리는 기간이 7년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소득 수준은 상승이 더딘 반면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소득이 올라야 뭐 1년에 2, 3%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제 집값은 뭐 그 이상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다소 뭐 우상향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오르면은 그 기간은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크지 않죠. 이에 단기 매물을 늘릴 수 있는 방안과 매매 수요 전환을 줄이기 위한 전세 시장 안정화 방안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김흥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집값이 약 15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수요 억제 정책을 펼쳤지만 집값이 되레 누를수록 오르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4일 KB리브 부동산에 따르면 9월 주택 매매 가격은 전국 1.52%, 수도권 1.89%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6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지난 6월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18.5배로 2008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3분위 평균 주택가격은 올해 6월 기준 10억 3,486만 원으로 2017년 5월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도 냉소적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를 조사한 결과 30대 응답자 중 85%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30대 응답자는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의 증여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스테이션3가 분석한 결과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증여 건수는 4만 1,041건으로 전년 동기 3만 7,715건보다 8.8% 증가했습니다. 서울 비아파트 증여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서울 비아파트 증여 비중은 전체 거래의 11.2%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비아파트 증여 비중은 2013년 6.1%에서 2015년 4.7%까지 내려갔다가 2016년 5.6%로 반등했습니다. 조사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세금 인상 대책과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증여 비중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이달부터 과천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가 잇따라 나올 전망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총 7개 단지 200가구가량으로 시장에서는 최대 15억 원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과천발 로또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지식정보타운 내 첫 번째 분양 단지였던 과천 제이드자이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옵니다. 이번 물량은 지난 3월에서 5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지식정보타운 분양 당첨자들을 상대로 펼친 수사에서 부정청약 의심 사례로 적발된 40가구에 대한 재청약뿐입니다. 같은 이유로 내년 상반기까지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36가구, 과천 푸르지오 라비에노 36가구, 과천 르센토 대시양 28가구,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36가구 등 최대 176가구에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면서 전국적 관심이 쏠리지만 수만 대 1까지 치솟는 최근의 수도권 무순위 청약 경쟁률과 달리 세 자릿수 이내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현지 공인중개업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첨을 노리고 비거주 조건으로 전입신고할 수 있는 방을 구하는 문의가 올라오는 등 분위기가 가열되는 양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증산 4구역의 용적률 295%를 적용하고 평균 분담금은 9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른 공공개발 후보지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설명회를 진행한 만큼 정부가 제시할 인센티브 등에 시장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런데 주민 설명회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며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8일 은평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으로 증산 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며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산 4구역은 지난 3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40여일 만에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부가 2.4대책 발표 당시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입니다. 증산 4구역이 후보지 중에서도 가장 먼저 2차 설명회를 진행한 만큼 정부가 제시할 인센티브에 대한 많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먼저 정부는 증산 4구역의 용적률 29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자력개발 시 적용되는 용적률 247%보다 48%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시 분담금 총액은 1,665억 원으로 자력개발 시 분담금 총액 3,970억 원보다 2,305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에 호당 평균 분담금도 9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급 계획입니다.
설명회 당시에는 전용 면적 59에서 84제곱미터에 대한 공급 계획만 포함됐습니다. 40평형대 이상의 중대형 물량 공급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는데 말이 바뀌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죠. 사전에 중대형 평형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는 이제 다시 중소형 위주로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게 이제 주민들이 좀 불만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증산 4구역 사업 진행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진행을 고려하는 지역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진입니다.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실사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오는 10월 중순께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심각한 우발채무나 추가 부실 등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KDB 인베스트먼트와의 주식 매매 계약도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인수와 계열사 편입 이후 독립 경영을 핵심으로 하는 그룹의 미래 비전과 청사진을 준비 중입니다. 계열사들이 기존에 가진 장점을 계속 살려나감으로써 대우건설 인수가 그룹의 중복 리스크보다는 동반 시너지 효과로 작용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중흥그룹은 대우건설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계획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이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우건설을 살려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인수 목적이라며 대우건설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실행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최용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대외활동 너무 많아. 못 고르겠어. 그렇다면 바로 여기. 지통 서포터즈에 지원하세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누구나. SNS 운영에 소질 있는 남녀노소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부동산 콘텐츠 기획과 제작 등 다양한 활동으로 경험도 쌓고 서포터즈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혜택도 잡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집통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